저는 오. 그게 제 무기니까. 네, 장타. 와, 옆에 무섭다니까요. 오, 멋있어. 똑바로 가면서 멀리 가는 장타가 저한테 유리한 거지. 양쪽 사이드로 뭐 나가는 공이 장타가 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이 없어지잖아요. 맞아. 맞잖아요. 그게 무슨 아, 의미가 있어? 그건 안 되지. 어? 공값 아까우잖아, 맞죠? 가투식 703 정두식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휴, 갑자기 오셔서. 이런 텐션. 좋아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영 프로입니다. 어우, 너무 활기차요. 귀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 이름도 대단한 가투식입니다. 아니, 프로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코리안 투어 시합 아직 개막전이 연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안타깝게도 사태로 지금 계속 시합이 연기됐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시합 준비는 하고 있고, 항상 네. 몸 컨디션 틈틈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투어에서의 장타 기록이 또 있고, 그렇죠. 비공식적인 내가 친 제일 멀리 친 게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네. 되나요, 거리가? 제가 2016년도, 17년도에 KPJ 코리안 투어의 공식적인 평균 드라이버 그 에버리지는 네. 293.5 야드였고요. 제가 일단은 원온을 트라이할 수 있는 거리는 한 340 야드까지는 제가 야드니 야드로 계산했을 때 저는 이제 원온 공략을 때릴 수 있고요. 뭐 양쪽에 오비가 있던 말던 일단 공격적으로 갈 수 있죠. 와, 멋있다. 네. 모든 남성 골퍼들 진짜 워너비. 로망이죠. 호리호리하시잖아요. 호리호리하지만 사실 제 몸 전체가 거의 뭐 근육 으로 머슬 맞나요? 아 그럼요. 네, 머슬로 네. 네. 주니어 때부터 장타를 치고 싶어서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네, 장타를 치기 위해 오직 장타를 치기 위해. 진짜 가투식은 장타. 아 그렇죠. 네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파워. 장타를 칠 수 있는 그 비법이 있습니다. 네, 그 훈련을 또 그렇게 하시면 장타를 칠 수 있고 충분히 제 체격에서도. 사실 이게 골프가 체급이 아니고 체급이 아니죠. 기술이다 보니까 그쵸? 그렇죠. 테크닉적으로도 네. 많이 필요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 가투식 프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 똑바로 잘 치는지 장타의 비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가볍게 껌을 씻고 있어요. 이건 제가 거만해서가 아니라 저는 배가 고프신 거. 이 클런칭이라고 하거든요. 클런칭. 클런칭? 그러니까 이를 악물기 때문에 입 턱 관절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장타를 칠 수 있는 거죠. 힘이 안 쎄도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전달만 잘하면 힘이 거리가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파워죠. 그렇죠. 저작권을 좀 풀어 주고 나서 이제 아그작 물어도 괜찮겠죠.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골프 장타 훈련을 할 때는 그 치과에서 마우스피스를 맞춰서 낄 정도로 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여기 힘이 들어간다기보다 얼굴 표정이 이그러지면서 막 힘으로만 스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거리가 날 수가 없어요. 뭐야, 멋있어. 벌써 멋있어. 보여주시죠. 제가 해본 결과 장타를 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한 가지라는 걸 느꼈어요. 한 가지. 자,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구기 스포츠, 예를 들면 라켓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야구나 테니스나 이런 걸 했을 때 공을 가격을 하잖아요. 근데 특히 야구 스윙을 보면 저희 이 골프 스윙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체중을 막 이렇게 많이 실어서 때리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럽을 들 때 백스윙을 크게 하면서 아크를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아마추어 분들은 문제점이 이제 나오죠. 뭐 스웨이 동작도 나오고 머리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정타에 못 맞춘다는 얘기는 장타를 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오른발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발. 네, 그러니까 하체의 움직임 다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오른발의 역할인데 이때 오른발 엄지발가락과 오른쪽 허벅지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체 운동을. 이때 쓰려고. 네, 그래서 제 엄지발가락은 축구 선수들 보시면 거기에 그 굳은살이 굉장히 그 박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엄지발가락에 심한 굳은살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을 지지하면서
힘 전달을 하기 때문에 하체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럼 오른발, 엄지발가락 바깥쪽에 이렇게 너무 디뎌주다 보니까 굳은 살이 그렇죠,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잔디와 이제 저항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찰력이, 마찰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와 멋있다. 그래서 발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야구 스윙의 동작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배트를 들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스윙을 할 때 항상 야구 타자들은 오른발에 힘을 가득 주고 있고 왼발은 왼발은 뒤꿈치를 띄면서 공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나가려면 오른발에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디디려면. 근데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들었다가 왼발만 디디기 때문에 상체도 나간다는 거죠. 진짜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장타를 치고 있지만 백스윙을 들 때 이미 오른쪽 발에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오른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갑니다. 왼쪽보다. 근데 여기서 다운스윙을 할 때는 오른발 엄지발가락 힘을 꽉 주고 허벅지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그대로 공을 뻗어 칠 수 있게 약간 뻗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아니 그러니까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정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디딤발 여기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여기가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치고 나간다. 맞아요. 스탠바이가 돼야 돼요. 오 네. 멋있어.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때 네. 스윙도 크지 않지만 내가 정타에 맞았을 때 가장 잘 맞았을 때의 거리가 나온다면 저는 그게 바로 장타를 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해요. 저는 오른쪽 발의 이 마법의 동작 약간의 힘을 주면서 쓰게 되면 훨씬 더 장타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실 드라이버는 10.5도 네, 10.5도 드라이버로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소리 봐. 여기서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두고 채를 던져주는 느낌이면 뭔가 몸이 펴져 있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립은 가볍고 나이스하게 잡고. 와, 진짜 무서워, 무서워. 와, 진짜 대박. 314야드. 와, 클럽 스피드가 113마일이 나옵니다. 진짜 신기하다. 저 이렇게 멀리 치자면 눈앞에 처음 봐요. 진짜 진짜 100마일 여기까지 봤는데 오 샤프트 스펙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샤프트는 어떤 거 사용하고 제가 사실 이번에 이 테일러메이드 브랜드 계약을 하면서 저는 10.5도 샤프트는 그 70g 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X요. 엑스트라 스티프. S 다음이 X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심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심으로 이번에 네. 저도 심쿵 하셨어요? 나 심쿵했죠. 타이거즈가 지금 심 쓰고 있고. 뭐 타이거즈, 로리 맥킬로이, 더스틴 존스, 뭐 제이슨 데이 유명한 프로들은 뭐 거의 다 이 드라이버를 쓰고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 맥스 아니었어요? 심입니다. 아 심이에요? 네, 네. 잘못 알려. 허 지금 환자처럼 잘못 알려드리고 다녔네. 네, 심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은 심 맥스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심을 선택한 저는 심을 선택한 이유는 좀 더 무게감이 묵직하기 때문에 좀 공의 전달에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 있으니까요. 한 번만 더 멋진 스윙 감상해볼까요? 네, 자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저도 구경. 와, 옆에 있는 무섭다니까요? 어쨌든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 오른다리 스탠바이 하는 느낌을 받으면 아마추어들도 연습량이 부족하잖아요. 연습량이 부족하죠. 근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힘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할 수 있죠. 약간 트레이닝을 접목해서 연습장이건 집에서 이런 훈련을 조금 해주셔야 사실 장타를 칠 수 있는 거지 그냥 제가 스윙만 해서 어떤 스윙을 교정한다고 해서 장타 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몸에다가 적용시켜놓고 그렇죠. 얘가 움직이게끔 길들여놔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제가 제 거리에서 제가 더 거리를 늘리려고 했을 때 어떠한 방법을 다 해봤겠죠 저도.
근데 그 거리가 단 5야드, 10야드 늘기가 정말 힘들어요. 힘들죠. 네. 암만 클럽의 성능이 좋고 샤프트가 좋아도 그 텐션이 좋다 그래도 제 몸의 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체중이 확 는다고 거리가, 물론 체중이 늘면 거리는 늘 수 있겠지만 지금 스피드에서 거리가 더 멀리 가려면 하체, 이 하체 움직임이라는 건 사실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사실 우리 해프로님도 하체 움직임 많이 강조했을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많이 저도 시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른발에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세야 된다라는 거죠. 세게 프레스를 해줘야 펀치가 그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보면 이 사실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으로 이렇게 약간 타격을 한다라는 임팩트를 만들어주면 밀어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바닥을 밀어내면 제 몸은 자동적으로 약간 펴지겠죠. 근데 이게 몸이 안 펴진 상태에서는 팔을 뻗으려고 해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을 뻗게 되면 손바닥을 깊게 넣게 되면 제 몸이 자동적으로 펴집니다. 근데 이때 오른쪽 발에 힘을 보시면 이 뒤에 있는 허벅지 근육과 제 하체는 80% 이상의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버틴다라는 게 나오는 거겠죠. 아, 그러면 이 오른 손바닥으로 푸시해주는 느낌이 중요한데 그쵸? 내가 못 버티면 일어나면 그렇죠. 그게 힘든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흔히 하는 뭐 얼리스텐션 나올 수 있잖아요. 배치기. 아,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연습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운동 자체를 안 해서 내가 힘을 쓰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동작이 내가 공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웨이트 할 때 어떤 거를 가장 중시해서? 사실은 웨이트를 할 때는 제 몸의 전체적인 근력을 좀 향상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해프로도 아시겠지만 장타자들의 공통된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물론 백스윙, 몸통의 회전 이런 것들은 다 개개인이 다르잖아요, 선수들마다. 근데 저는 제가 본 동작은 보통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을 할 때 잘 보시면 임팩트 후에 이 동작, 뭔가 익스텐션이 되면서 쫙 뻗어지는 이 동작, 이때 오른쪽 다리가 잡아주냐 끌어지냐 무너지냐의 차이인 거죠. 그쵸? 이렇게 익스텐션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동작이 나온다는 거죠. 몸에서부터 얘를 끌어내기 그렇죠. 위해서. 아, 여기가 못 받아주니까 그냥. 그렇죠. 얘가 아무리 버틸려 해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우, 또 아이템 들고 오셨어. 우리 프로들의 장타자들의 동작을 잘 보시면 지금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쭉 팔로우 때 뻗어지는 동작이 있어요. 잘 보시면 뭐 로리 맥킬로이건 타이거 우즈건 장타자들은 다 이 동작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밴드의 강도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지만 이런 동작으로 많이 연습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확실히 이 오른쪽 발에 힘이 풀리지 않고 더 힘이 들어가고 이 밴드를 더 늘리려고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익스텐션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강도가 어떻게 대각선. 그렇죠. 대각선. 우와, 여기 되게 땡기네요. 땡기죠. 근데 여기 힘을 더 줘야 돼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대로 쭉 가요. 그렇죠.